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미래를 달립니다. 카이스트의 융합기술이 탄생시킨 신개념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올리브. 세계를 놀라게 한 차세대 그린카, 카이스트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도로에 매설된 급전 선로를 통해 주행 및 정차 중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무제한 달릴 수 있도록 개발된 세계 최초의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입니다. 달리면서 실시간 무선 충전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용량을 기존 전기차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전기차 가격 상승의 절대적 요인인 배터리 가격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주유소의 5배에 달하는 고가의 충전 시설과 최대 10시간까지 소요되는 충전 대기 시간이 필요 없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상용화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융합연구시스템을 통해 개발된 원천 기술 SMFIR, 즉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은 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일 때 무선으로 대용량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세계 최초의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지표면과 차체 바닥 사이의 이격거리 20cm에서 전력 전달 효율 85%, 집전 용량 100kW를 확보하는 등 상용 운행 요건을 더욱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전기자동차와 달리 비접촉 무선 충전 방식으로 감전 위험이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자기장 차폐 기술을 적용해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기구 기준치보다 크게 낮추었습니다. 급전 선로에는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가 지나갈 때만 전력이 공급되는 세그먼트 제어 기술을 적용. 평상시 자기장 발생은 물론 대기 전력 손실 우려까지 말끔히 해소했습니다. 또한 급전 선로는 가속 구간, 교차로, 정류장, 주차장 등 전체 노선의 약 20%에만 설치하여 다른 차량과 공유하므로 대규모 충전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기존 전기차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기술은 이미 서울대 공원에 도입되어 친환경 무선 충전 전기 열차로 상용 운행을 하고 있으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에는 에너지파크와 생산시설을 왕복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미래를 이끌어갈 그린카로서의 가능성을 진일보시켰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무공해, 저소음의 캠퍼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무선 충전 전기 버스는 교내에 구축된 5m의 정차 중 충전 구간 두 곳과 50m의 주행 중 충전 구간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아 총 3.7km 순환 노선을 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카이스트에서 대전 지하철 월평역과 카이스트 ICC 캠퍼스 구간의 두 개 노선을 운행하는 교외 셔틀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구축된 표준 인증 인프라에서 급전 인프라와 차량의 안전 기준 등
성능시험과 공인인증을 확보하고 서울시, 제주도, 대전시, 세종시 등과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적용 노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 메갈랜시의 원천 기술을 이전하여 세대의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운행할 예정이며 보스턴 로건공항, 덴마크 콜빙시 등 우리의 녹색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세계 여러 도시들과 함께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는 기존 전기차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차량 가격과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원유 수입 감소로 인해 에너지 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현 교통시스템을 친환경 그린 시스템으로 전환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원천 기술에 이어 다양한 분야로 응용 발전해갈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탄소 없는 내일을 앞당기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차세대 녹색 기술. 맑고 푸른 내일을 향해 달립니다. 카이스트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